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일과 관련해서 극명하게 대비되는 네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고들 얘기합니다.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 똑똑한데 게으른 사람, 멍청한데 게으른 사람, 그리고 주위 사람들을 제일 힘들게 하는 유형인 멍청한데 부지런한 사람이 있습니다. 멍청하다면 가만히 있어주는 게 도와주는 건데 쓸데없이 부지런하고 의욕은 넘쳐 일을 저지르고 다니니 주위 사람들은 그 뒤치다꺼리 하느라 심신이 괴롭습니다. 직장 상사가 이런 분일 경우엔 아주 고롭죠. 오늘의 주제는 이 멍청한 데다가 부지런하기까지 한 골칫덩어리와 깊은 관련이 있는 돈 이야기입니다. 멍청한 짓을 돈과 관련해서 벌이고 다니니 이제 집안 말아먹는 일은 순식간입니다. 이직, 퇴직, 창업 혹은 투자를 계획하고 계시나요? 잘못된 결정으로 손해보고 패가망신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2020년과 올해 상반기 시선을 제일 많이 끌어당긴 말은 존보와 영끌, 동학개미와 뭐 서학개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말뜻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생략하기로 하고요. 2020년 한 해는 주식을 사든 어떤 암호화폐를 사든 뭘 해도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아주 멋진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상황은 좀 다르죠. 마음은 급한데 주식시장은 횡보를 하고 있고 금리 인상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전망에 가슴은 벌렁거립니다. 암호화폐는 또 폭락해서 헤매고 있고 말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또 어떻습니까? 부풀어 오를 대로 올라 금액도 원체 커졌고 이러다가 거품이 한순간에 꺼질까 두렵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영끌족은 말 그대로 존버하기 여간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위안이라면 경제 실적이 좋아서 주식시장이 폭락은 하지 않을 거라는 점이겠지만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이니 영끌족에겐 괴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탓할 것 없이 리스크를 염두에 두지 않고 무작정 돈을 넣었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벌어지는 겁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창업을 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업이 기업가 정신을 이루는 멋진 일, 인생의 꿈에 한 발 다가서는 일, 리더로 사는 길일 수는 있지만 거품이 들어가면 스스로 패가망신의 길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진배없습니다. 투자를 하던 창업을 하던 퇴직을 해서 새로운 일을 하던 결국 집안을 말아먹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특징은 바로 최상의 시나리오 하나만 생각하는 것이겠습니다. 잘 될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일을 시작하면서 미래에 대한 전망과 계획이 있을 겁니다. 투자를 하고 이직을 하고 퇴직을 하고 창업을 하면서 우리는 각자 앞을 내다보고 그것에 따라 결정을 내리죠. 그런데 문제는 실패를 거듭하는 사람, 좋지 못한 결과를 내는 사람을 보면 늘 최상의 시나리오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짙다는 겁니다.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그 기회를 놓칠까봐 몸이 달아서 안절부절 그러죠. 모든 일에는 장점과 단점, 기회와 리스크, 장벽과 지렛대가 있기 마련인데 실패를 거듭할 뿐만 아니라 결국 집안까지 말아먹고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사람들은 장점, 기회, 그리고 지렛대만 생각하고 쉽게 흥분해서 결정합니다. 이게 꼭 돈 벌 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학창시절에 시험 과목을 고를 때도 그랬을 것이고 이과, 문과 선택할 때, 대학 선택할 때, 연애상대 고를 때, 결혼할 배우자를 선택할 때, 심지어 이혼할 때조차도 자기가 보고 싶은 면만 보고 섣불리 달려들고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매사에 하는 짓이 똑같아서 또 다음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또 똑같이 해요. 연애할 때 자신에게 묻지도 않고 이런저런 일들을 결정해버리는 남자를 리더십 있고 남자답담에 반해서 결혼했는데 막상 결혼해 살아보니 독선적이고 배려심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다고 탄식을 합니다. 데이트할 때면 하루 일상을 재미나게 요것저것 하나부터 열까지 이야기해주고 사소한 것까지 놓치지 않고 챙겨줘서 좋았던 그 여자랑 결혼해 살다 보니
말이 멈추지 않아 아주 그냥 귀가 따가울 정도로 수다스럽고 시시콜콜 하나부터 열까지 참견하는 잔소리가 심하다며 못 살겠다는 남편들도 있습니다. 최상의 시나리오만 보이잡고 있으면 모든 것이 앞으로 다 잘 될 것이기 때문에 거품이 잔뜩 들어가는 또 다른 문제도 생깁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성공은 보장된 거나 진배가 없으니 가오도 살릴 겸 부담스럽더라도 다 투자라고 생각하고 어차피 돈 좀 들어가는 김에 좀 돈 더 써서 보기 좋게 차립니다. 아 이게 소소한 장사도 아니고 사업이니까 내가 장사치가 아니라 이제 사업가가 되는 거니까 그거에 걸맞게 돈 좀 드려야 되는 겁니다. 아이 그럼요. 하는 김에 돈 좀 드려야죠. 돈 놓고 돈 먹는 투전판에 들어가면서 돈을 잃게 될 때를 전혀 고려하지 않으니 갚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는 돈을 끌어모아 집어넣습니다. 금방 따서 원금은 되갚으면 되겠지 싶지만 돈은 빼도 박도 못할 상황에 묶여버리거나 손실을 보는 상황에 직면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대개 남들이 큰돈 벌었다더라 소문을 듣고 뛰어들어 막차를 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바보는 늘 최상의 시나리오만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멍청하면 그냥 다니는 직장일이나 열심히 하면 될 것을 욕심은 또 많아서 남들처럼 큰 돈은 벌고 싶다는 마음까지 먹고 부지런을 떨다 보니 끝내는 집안을 말아먹게 되는 것이죠. 바보가 되지 않으려면 패가망신하지 않으려면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할 줄 알아야 하고 가장 좋은 플랜 A뿐만 아니라 플랜 B와 C도 미리미리 만들어 놓아야 할 일입니다. 그럼 집안을 말아먹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투자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첫째, 공부해야 합니다. 공부를 하지 않고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만들 수 없습니다. 뭘 알아야 만들죠? 게임의 룰도 모르면서 돈을 집어넣는 것은 자살 행위와도 같습니다. 둘째, 기간과 자산을 분산시키라고 합니다. 투자의 성공은 결국 갖고 있는 돈의 양과 시간에 의해 결정됩니다. 존버도 오랫동안 참을 수 있을 만큼의 자금 여유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여윳돈으로 해야 하고 그 돈으로 단기, 중기, 장기로 기간을 분산하고 종목과 분야도 분산시켜야 하겠습니다. 은퇴하고 전업 투자자 같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 멋진 일이죠. 부디 계획하신 일들 잘 풀려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인생 말년에 집안 말아먹는 일이 없도록 기원하고 또 기원하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